다음 소식입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달 만에 2%대로 내려왔습니다. 다만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또 국제 유가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은 걱정거리입니다. 권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일은 여전히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. 귤이 며칠 전에 18,000원으로 샀거든요. 근데 지금 막 2만, 막 3만 원 돈 나가요. 못 사요, 진짜. 4개만 원, 3개만 원. 배는 하나에 5천 원. 차례상에 올리는 사과와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50% 안팎 올랐습니다. 대체 수요가 몰린 귤 등의 값도 뛰면서 지난달 신선 과일 가격은 28.5% 올랐습니다.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.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을 0.59%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. 하지만 1년 전 30% 가까이 올랐던 전기, 가스, 수도요금 오름세가 기저효과로 꺾였고 석유류 가격도 5% 하락한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.8%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7월 2.4%를 기록한 후 6개월 만에 2%대로 내려온 겁니다. 계절적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 물가는 2.6% 올라 26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.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2%대 물가 안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, 3월 물가는 다시 3%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정부는 설 성수품 16개 품목의 평균 물가는 지난해보다 2%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예산 100억 원을 설 전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SBS 권영인입니다.